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벌써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이 제품을 좀 사용해 보면서 의외로 느꼈던 단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제품이다 보니까 무조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화면이 큰 걸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프로맥스를 고집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프로맥스를 구매했습니다. 프로맥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화면이 크다는 점도 있지만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13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항상 진행하던 배터리 테스트에서도 무려 9시간을 넘게 기록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급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초반에 여러가지 좀 테스트 해보려고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배터리가 생각보다 별로 안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평상시처럼 제품을 또 사용해봤는데 실제로 기존 13 프로 맥스보다 좀 덜 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맥스를 배터리 때문에 구매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가 무려 2000니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할 때 정말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을 좀 해보니까 몇몇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 밝기 이거 많이 켜두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센서가 좀 예민해진 건지 아무튼 여러 상황에서 밝기가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 소모도 조금 더 생기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후면에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서 빛을 화면 쪽에서 받지 않더라도 밝은 상황이라면 아이폰이 알아서 화면이 밝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한층 더 편해졌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가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조금 과하게 밝아지는 편이었어요. 밝기가 밝은 건 당연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자동 밝기를 꺼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긴 하지만 확실히 배터리는 조금 더 세이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여러가지 센서가 개선된 건 좋지만 뭔가 기존보다 너무 민감해진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이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죠. Always on Display 기능입니다. 삼성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어갔던 기능이라 뭐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놀라울 건 없지만 애플은 역시 마감이랑 디테일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능 덕분에 이제는 화면이 꺼진 상황에서도 1Hz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해본 결과 이 AOD 기능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생각보다 이 화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끄게 되고 약간 사람 습관이란 게 좀 무섭잖아요. 아무튼 이건 제가 좀 어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좀 거슬리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화면이 아예 꺼져 있으니까 그냥 뭐 딱히 켜지지 않으면 뭐 알림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알림이 오지 않아도 이 화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뭐랄까 은근히 좀 거슬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어색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도 배터리를 분명히 갉아먹는 부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번 프로맥스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OD 기능이 결코 배터리를 적게 잡아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추후에 이건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8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루머들이 정말 많았죠. 실제로 이번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여전히 8K 비디오 촬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쿼드 픽셀 센서가 들어가면서 기존 12메가픽셀에서 무려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K 비디오 촬영이 안 되는 건 너무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8K 영상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고화질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4K도 이것과 비슷한 절차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화질이 필요한가? FHD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4K는 이제 당연한 화질이 되어버렸죠. 아무튼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하드웨어적인 부족함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8K 촬영이 안 된다는 건 여전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 얘기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아이폰은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13 프로 맥스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야간 촬영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아무리 비교를 해도 디테일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프로 로우 기능을 켜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봐도 기존 사진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이 잡혀있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용량이에요. 프로 로우가 이제는 48메가픽셀로 찍을 수가 있게 되면서 용량이 정말 커졌습니다. 원래 RAW 파일이 정보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예상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원래 아이폰의 사진 코덱이 HEIC잖아요.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좋은 코덱이라서 일반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는 2, 3메가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 로우로 찍으니까 용량이 거의 사진 한 장당 70메가바이트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큰 용량인데 프로 로우로 사진 좀 찍다 보면 금세 용량이 다 차버릴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은 이 프로 로우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지 않을 텐데 뭐 카메라 스펙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치고는 뭐 큰 디테일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은 여전히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C타입으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충전 속도 같은 경우는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해도 거의 25W 이상의 속도로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로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으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나 프로 로우 파일로 사진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에어드랍으로 보내기엔 양이 너무 많을 때 케이블로 연결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만약 썬더볼트나 타입C였으면 훨씬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을 텐데 라이트닝 케이블로 옮기니까 속도가 거의 초당 20MB/s의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옮기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안에 들어간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면 엄청 느린 속도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를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점들도 많았지만 분명히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만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